안녕하세요, 시티 아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한 액션캠 고프로 7 블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고프로는 지금 7 모델까지 나왔고요. 지금 8이 나온다는 루머가 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고프로 7 같은 경우는 113.6g 정도의 가벼운 무게고요. 보시게 되면 2인치의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얼마만큼 배터리가 남았는지 촬영 중인지 표시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캡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버를 따로 놔둬가지고 렌즈캡이 손상되지 않게끔 도와주고요. 있고요. 그 필터도 따로 붙였기 때문에 렌즈 필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 같은 경우는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는 촬영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는 충전할 때, 그리고 C타입 단자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호환용 케이스를 샀는데 이게 약간 뻑뻑해가지고 열 때는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은 열립니다. 정품 고프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바로 열리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호환용 케이스를 구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열어서 바로 충전을 할수 있고요. 오디오잭도 여기 있는데 고프로 7 같은 경우는 오디오잭을 연결하기 위해서 전용 어댑터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한 8만 정도 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어디도 잘 녹음되기 때문에 저는 따로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케이스와 함께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마운트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탈때 고정하는 마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자전거 핸들바에 고정을 하고요. 잠근 다음에 여기에 고프를 연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핸디랑 비슷한 핸드 짝퉁이죠. 핸드 짝퉁 미니 삼각대입니다. 밑에 부분이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역시 이렇게 마운트를 하면 되고요. 고프로 핸디 같은 경우는 정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부분에 손잡이 부분에 고무 코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미끄러운데 오히려 호환되는 미니 삼각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조비 고릴라 보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액션캠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비 고릴라 보드 액션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일반 삼각대 마운트가 아니라 고프로 전용 마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핸디 비슷한 삼각대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생각하실 텐데요. 관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은 봉이라든지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 영상 찍거나 사진 찍을 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은 누르면 되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동영상, 타임랩스,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진은 누르게 되면은 광각, 뭐 켜기, HDR 켜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우 촬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포토샵을 이용해서 편집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광각이나 리니어. 리니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각은 왜곡돼서 좀 넓게 나온 화면입니다. 그리고 프로톤을 켜게 되면은 본인이 셔터라든지 아니면 셔터 속도라든지 화이트 밸런스 기본 사진 찍을 때 필요한 설정들을 본인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영상 역시 해상도를 먼저 설정하는 게 좋은데요. 최대 4K 지원되고 2.7K 그리고 1080, 720 지원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편집 프로그램 자체가 4K가 지원 안 되고 노트북 자체도 4K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2.7K나 1080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영상 요즘 화질이 16대9이기 때문에 16대9로 돌리고 있고요. 역시 광각 그리고 리니어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슈퍼부 같은 경우는 더 넓은 광각을 보여줍니다. 또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리니어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프로의 가장 큰 특징인 타임어프를 쓸수 있는 타임렉스 기능입니다. 타임렉스는 보통 촬영하는 뭐 카메라 기기는 정지했고 나머지 사물이 움직이는 방식인데요. 이 타임오프 같은 경우는 제가 손을 들고 이동할 때 타임렉스 찍는 방식입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면은 고프로가 바로 실행해 줍니다. 고프로 사진 촬영. 고프로 사진 촬영. 가끔씩 잘안 먹힐 때도 있지만 사진 촬영했고요. 고프로 동영상 촬영. 이렇게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고프로 동영상 중지. 주변 소리가 시끄럽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고프로로 손을 대지 않아도 바로 촬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리게 되면은 설정창이 있는데요. 이 토끼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퀵 액션이거든요. 퀵 캡처입니다. 그래서 고프로가 꺼져 있더라도 위 부분 녹화 버튼을 바로 누르게 되면은 바로 녹화가 되는 기능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고프로를 이제 블랙박스 겸용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요. 자전거 탈 경우에는 주변의 바람 소리 때문에 그리고 이게 화면을 바로 볼수 없기 때문에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설정에서 소리를 그 전원 온오프를 조절해 가지고 전원이 켜졌을 때, 그 녹화됐을 때 소리를 켜놓으면은 그 소리를 듣고 녹화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고프로를 가지고 촬영한다면은 이렇게 마운트들과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함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만 찍기 아쉽다면은 고프로 7 추천드립니다. 즐거운 아웃도어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